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스승이자 현 파리 생제르맹 감독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위기에 빠져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이번 여름에 있었던 소식이죠. FC 바르셀로나의 전설적인 공격수 리오넬 메시가 프랑스 리그앙에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면서 전세계 축구팬들을 충격에 빠뜨렸었는데요. 사실 메시에 좀 묻히긴 했지만 파리 생제르맹은 세리오 라모스, 지안루이지 돈나룸마, 조르지뇨, 바이날둠 등 전 유럽의 스타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2021년 유럽 축구에 그야말로 엄청난 파란을 예고하는 역대급 미친 이적 시장을 보냈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리오넬 메시, 라모스, 도나루마 등 스타 플레이어들이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네이마르, 킬리안 음바페, 앙헬 디 마리아, 마르코 베라티 등 스타 플레이어들이 즐비한 팀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파리 생제르맹은 모든 선수 개개인이 스타 선수들로 구성이 된 마치 레알 마드리드의 갈락티코를 연상시킬 정도로 우주 방위대 느낌의 엄청난 스타 군단으로서 유럽 축구를 강타할 팀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리오넬 메시는 현재 프랑스 리그앙에서 12경기 출전 한골 6도움에 그치는 다소 기대 이하의 활약을 펼치고 있고 시즌 초반에 있었던 리오넬 메시 선수를 교체하자 메시 선수가 대놓고 포체티노 감독에게 언짢은 표정으로 퇴장하는 등 확실히 워낙에 대단한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다 보니 성적을 떠나서 이런 대단한 선수들을 관리하는 것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 파리 생제르맹은 올 시즌 프랑스 리그앙에서 16승 5무 1패 압도적으로 리그 1위 자리를 달리고 있고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맨체스터 시티, RB 라이프치, 클럽 브리에로 이루어진 죽음의 조를 돌파하는 데 성공하는 등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이긴 하지만 현재 팀 내부에서는 안 좋은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파리 생제르맹은 팀 내에서 리오넬 메시와 세리오 라모스 등 스타 플레이어들이 들어옴으로써 파벌까지 생겼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파리 생제르맹의 풋볼 디렉터인 레오나르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파리 생제르맹 팀 내부에서 분쟁이 있다는 소문을 인정하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이러한 스타 선수들을 휘어잡지 못하는 부족한 카리스마와 팀 전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계속해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와중에 프랑스 현지 매체인 르 파리지앵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의 포체티노 감독이 올 시즌 종료 후 팀에서 교체될 것이며 이미 파리 생제르맹 수뇌부에서 포체티노 감독의 다음 인물을 찾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파리 생제르맹의 장기적인 프로젝트에는 없는 인물이라면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에게 현재 클럽에서의 그의 시간은 이번 시즌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리그앙의 거함 파리 생제르맹이 이번 주 쿠프 드 프랑스 16강전에서 니스에 의해 패배했고 현역 시절 수비수였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가 그가 뛰었던 팀인 파리 생제르맹으로 감독으로서 돌아온 이후 올 시즌 따낼 수 있는 트로피가 총 4개 중 3개가 되었다. 그 아르헨티나인은 토마스 투엘이 이사회에 의해 물러난 이후 1년 넘게 파르크대 프랑스의 더그아웃에 갇혀 있었다. 그동안 마우리시오 포체티노는 의심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그의 슈퍼스타 팀을 융화시키는 데 실패했고 심지어 지난 시즌 올림픽 릴에게 타이틀을 빼앗기기까지 했다. 포체티노 감독이 경질될 것이라는 소문은 조금 이르지만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심지어 감독 자신도 챔피언스 리그 우승에 실패하는 것은 아마도 그의 경질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지난 여름 토트넘 아스퍼의 목표이기도 했던 49세의 포체티노 감독과 깊은 관련이 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달 UEFA 챔피언스 리그 토너먼트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맞붙는다 라면서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올 시즌이 끝나면 팀을 떠날 확률이 크다는 소식을 전했고 또한 프랑스 현지 매체인 푼메르카토에서도 푼메르카토의 보도대로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파리 생제르맹 감독은 계약 종료 1년 전인 올여름 파리 생제르맹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 아스퍼의 전 감독이 자신의 경기 스타일과 선수들의 수준을 놓고 거침없는 질문에 진저리가 나고 지쳤다는 보도가 나왔다. 파리 생제르맹의 구단의 운영 방식은 레오나르두 풋볼 디렉터와의 관계가 이미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 아스퍼로부터 탕겐 돔벨레와 계약하지 못하여 결국 라이벌 올림픽 리옹으로 이적하게 된 후 그를 좌절시켰다 라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포체티노 감독의 구상에 들어있는 선수인 탕겐 돔벨레를 영입하지 않는 등 감독의 구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포체티노 감독이 시한부 감독임을 전했는데요. 포체티노 감독은 아직 파리 생제르맹 감독으로 부임한 지 이제 1년이 넘어가지만 그동안 포체티노를 향한 각종 매체들과 팬들의 비난 공세에 포체티노 감독도 정말 많이 지쳤을 것 같은데요. 부디 포체티노 감독이 선수들의 입김이 너무 강한 파리 생제르맹 같은 팀 말고 새로운 팀에서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